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락 강의를 보고 한 번에 전기기사를 합격한 황승섭입니다. 현재 발전기업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기기사를 취득하여 전기직군으로 취직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전기기사를 도전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여서 걱정이 많았지만 배우락 강의를 보고 선생님들을 믿고 공부하여 한 번에 합격하였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열심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기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들이 전기기사를 취업하면 좀 더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전계열 회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 관련 전공 지식을 더 공부하면서 취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전기기사를 준비하면서 전자기학, 전기기기 이 두 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시간이 많이 잡아먹혔는데 선생님들께서 전자기학은 원래 엄청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내기 때문에 일일이 시간 들여서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고 전기기기는 이해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원리만 잘 이해한다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르쳐주시는 그대로 공부를 하였고 배우락 교재에 문제의 출제 빈도와 중요성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별표가 1개이면 바로 넘어가고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별표가 4개나 5개이면 다음날 다시 복습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자격증 공부는 짧게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지만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꾸준히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강의를 본 직후에 바로 복습을 하였고 항상 그날 진도를 나가기 전엔 했던 공부를 복습하고 진도를 나갔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항상 복습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기 싫거나 안 하는 날에도 습관적으로 복습은 빼먹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필기를 공부하면서는 너무 어렵고 깊은 내용이나 문제는 버리면서 공부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기는 버릴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기보다 더 어려워진 실기를 공부하면서 어렵거나 모르는 문제를 접하면 배우락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여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늦어도 하루 안에는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자기기 과목의 최한호 강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모습이 보여서 공부하다 지치더라도 더 힘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막힐 때가 많았지만 현실적인 공부법과 전략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먼저 비전공자의 입장으로서 필기는 3달 정도 넉넉히 잡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넉넉히라고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3달은 넉넉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기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실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필기에서 개념을 잘 다져놓고 빠르게 실기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필기를 치고 실기를 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한 번에 합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기를 3개월 정도로 미리 시작하시고 필기를 이제 합격하기 전에 실기를 병행하여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